부동산 이제 시장 분석을 하기 위한 이제 도구로 경제론의 원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제론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이해가 돼야 뒤에 이제 정책편까지 쭉 연결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시험 목차가 수요 공급 이론하고요. 경기 변동하고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요 수요 공급 이론에서 문항수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네 문제,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인용할 수 있고요. 경기 변동에 대한 거는 경기 변동에 관한 이제 일반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미집 이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통상 이제 경기 변동에서는 한 문항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예외적으로 두 문제가 언급이 됐어요. 경기 변동에서도 나오고, 거미집 이론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에 대한 거는 뭐, 안 하더라도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셔가지고, 다섯 문제 나오면은 계산 문제가 한두 개 나온다. 하나 나오면은 이론이 네 개란 얘기거든요. 그 이론은 맞출 수가 있어요. 이론은.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거에서는 계산 논리는 주로 탄력성하고 균형에서만 언급을 하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조금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수요에 대해서, 자, 교재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요, 수요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가 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욕구이자 계획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이나 둘다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공급을 했거나 실제로 소비한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에 대응을 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 뭐 이런 식으로 수요와 공급을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앞전에는 수요하고 수요량을 구별을 했는데 그 자체를 힘들어 하시니까 그냥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이제 수요의 성격이 있을 때요. 이 수요의 성격을 보시면 얘는 사전적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라는 얘기는요, 구매가 이제 끝났다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이제 구매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막상 마트에 장 보러 갔을 때요, 특정한 상품을 소비를 해야겠다라고 갔지만 막상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소비를 포기하고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가 끝난 행위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 수요라는 건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유효수요를 가리켜요. 유효수요라는 것은요, 특정한 재화를 소비하겠다는 욕구 있죠. 욕구만 있어서는 우리가 수요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이 구매력을 수반해야지만 우리가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매력이라는 거는 집을 능력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구매력을 수반하지 않는 수요는 우리가 유효수요라고 하진 않아요. 시험에서 가끔 활용을 해요. 부동산 수요는 유효수요에 된다. 그럼 반드시 유효수요에 돼요. 그러니까 뭐를 꼭 수반을 해야 돼요? 구매력이라는 걸꼭 수반해야 되는데, 얘를 수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라는 것은요, 유량 개념을 적용을 해요. 유량이라는 거는 일정한 기간이 명시되어야지만 그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이제 경제학에서는 왜 유량 개념을 쓰냐면,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소모성 재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시장에 딸기가 공급이 됐다. 그러면 작년에 공급된 딸기는 이미 소진돼서 없어졌죠. 재작년에 공급된 딸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비내구재 같은 경우는 어느 기간 내 어느 만큼 소비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그러면 이게 명시가 돼야지만 확인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롭게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됐더라도 작년에 공급된 주택, 5년 전, 10년 전에 공급된 주택도 여전히 시장에 존재를 해요. 그러면 걔네 전체 양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기간을 명시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그 수량의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무슨 개념을 대입한다, 유량. 근데 부동산 같이 내구재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유량뿐만이 아니라 저량에 대한 분석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게 되면은 유량이라는 게 60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참고란에 유량 변수라가 있고 이제 저량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량 변수라는 거는 뭐가 명시가 됐을 때 일정한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벌어들인 이제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는 게 있으면 이게 계속 쌓이면은 이게 자산 또는 재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소득에 대한 개념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소득세 신고 들어가면은 이때 대상이 되는 소득은 지금까지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유량 개념이에요. 요 유량이 쌓이면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저량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비했는데 마이너스가 발생했는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뭐가 되고요? 저량. 소득하고 소비는 뭐가 된다? 유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렌트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번역은 지대 또는 뭐로? 임대료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줄여서 지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량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임대 수입에 관한 거를 투자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래요. 요것도 1년 동안 발생한 이제 수익에 대한 임대 수익에 대한 표현을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유량 개념이고요. 상대적인 게 지가라는 게 있고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 저량이에요. 왜냐하면 지가하고 가격이라는 건요 매순간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네를 우리가 추정하려고 그러면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저량 개념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세분하게 되면요. 이런 거죠. 자, 주택 거래량이라고 있어요. 유량이겠어요? 저량이겠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거래량. 유량이겠어요? 저량이겠어요? 저량을 빼고 얘기해 보세요. 유량이에요, 유량. 네? 주택 재고량이 있죠? 네, 뭐겠어요? 자, 그러면 이 도시에 주택이 현재 예를 들어서 150만 채가 있어요. 그죠? 요 중에 작년 한 해 동안 거래된 양 있죠? 네, 얼마인지 우리가 파악하려고 그러면 시점이 주어져서는 확인이 안 되죠. 뭐가 주어져야 돼요?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죠. 작년 한 해 동안에 거래된 양이 있죠. 3년 전에 거래된 양. 이걸 파악하려고 그러면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량이고 여기 있는 재고량은 뭐가 되겠어요? 이건 저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량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신규 주택 공급량. 아, 유량일 거 아니에요, 유량. 새로 지어서 공급한 양이니까. 150만 채 중에서 2019년에 들어온 양 있죠, 신축주택. 이거 파악하려고 그러면 시점이 주어져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신규주택 공급량은 뭐가 되겠어요? 유량, 유량. 얘는 다 뭐가 된다? 유량인 거예요. 주택 재고량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저량인 거예요. 만약에 이 도시에 인구 있죠. 예, 인구가 몇만 명이냐는 걸 우리가 파악하려고 그러면 전체 인구가. 그러면 기간을 명시하겠어요? 시점이 주어져야겠어요? 시점이 주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파악할 때는 시점이 주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전부 다 절향인 거예요, 절향. 네? 근데 여기서 그 여러분 시험상에서 물어볼 때는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여기 있는 자산 있죠. 그 다음에 인구 있죠. 그 다음에 재고 있죠. 요거 세 가지 변수가 일단 기본이에요. 인구하고 재고하고 자산. 그러니까 절향 변수의 대표적인 게 인구와 재고와 자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인재자라고 얘기해 줬어요. 기억하나요? 이거? 아이들 청소년들 언제 잘 거냐고 물어보면 애들은 항상 인재 잘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옆에 가면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변수들이다. 유량 변수와 절량 변수가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거기 기억에 나오는 지대는 뭐겠어요? 그 유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에 나와 있는 자산 있죠. 디귿의 도시인구 있죠. 비읍의 재고 있죠. 요거 세 가지가 절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거 유량하고 절량을 물어볼 때는요. 이거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풀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60페이지 하단에 박스에 가면은 이게 있어요. 주택 절량과 뭐가 있다? 네, 유량이 있을 때. 이것도 내용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주택 절량이라는 것은요. 얘는 뭐가 명시가 돼야지만 파악이 가능해요. 시점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절량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공급량이 있고 뭐가 있다? 수요량. 얘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절량의 공급량이라고 그러고요. 수요량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을 우리가 절량의 뭐라 그런다? 수요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죠? 예. 그럼 만약에 현재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 100만 채가 공가래요. 그러면 주택 절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이다.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지금 현재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중에 100만 채가 공가래요. 그죠? 그러면 1,400만 채가 주택 절량의 수요량이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그러면 현재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1,500만 채라는 게 절량의 공급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중에 100만 채가 공가잖아요. 그럼 현재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은 1,400만 채잖아요. 그러니까 절량의 소유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1,400만 채.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죠. 이걸 답으로 출제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개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할 거예요. 보기 편하시게. 주택 유량이라는 것도 있겠죠. 아, 얘는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그러면 주택 유량도 공급량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절량 쪽에서도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과 그죠?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은 같다 틀리다. 다르죠. 여기까지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시험 지문에 인용을 해준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급량이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있죠. 그렇죠? 예, 그거를 우리가 주택 유량의 뭐라고 그래요? 공급량. 수요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 있죠. 그걸 우리가 주택 유량의 뭐라 그런다? 수요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유량에 대한 거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2019년 3월 현재 주택 수가 가령 예를 들어서 몇 채가 있냐면요. 특정한 도시 한 150만 채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2018년도에는요, 이 주택이 한 5천 채 정도가 공급이 됐고요. 2017년에는 한 8천 채.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7천 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현재 쌓인 뭐가 되는 거예요? 절향이 되겠죠. 그러면 작년 또는 재작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가지고 몇 채씩 공급되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명시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지난 3년간에 우리가 주택 공급하는 것을 비교해보면은 이게 제일 적죠. 예, 그러면 지난 3년을 비교해봤을 때 작년이 주택 경기가 제일 안 좋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이 유량이라는 것은 주택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쓰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이걸 보면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 묶은 걸 갖고는 확인할 수가 없죠. 지난 경기가 어땠는지를. 그래서 이런 걸 쓸 때 우리가 유량 개념을 반영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절향이 있고 뭐가 있을 때, 유량이 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62페이지에 박스 밑에 보시면 수요량과 수요 곡선이라고 해놨죠. 제목을. 그게 제목이 뭐냐면 그게 수요 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요 수요 함수라는 거는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를 요걸 수학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런 거예요. 요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소득이라는 것도 있고 관련 재화의 가격.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그 수요량 해놓고 가로 열고 종속 변수라고 해놨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동그라미 2번에 수요 결정 요인 그려놓고 독립 변수라고 해놨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용어 설명해 드릴 때 해당 재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재화가 있었어요? 관련 재화라고 있었죠. 예,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얘기죠. 해당 재화가 만약에 아파트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소득이 변해도 이 아파트 수요량은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빌라의 가격이라는 게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변해서 얘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얘들이 변해서 얘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무슨 변수라고 얘기했다. 이게 독립 변수죠. 그러면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하니까 얘를 우리가 무슨 변수라고 그랬어요. 네, 이걸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종속 변수. 그래서 교재에다가 이제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죠. 근데 여기 우리 교과서에서는 수요 결정 요인에서 가격, 소득, 관련재의 가격 뭐 이걸 표시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뒤에 가면 또 나와야 안 나와요?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뒤에 가게 되면 그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뒤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모든 변수가 다 변하는데 얘들이 다 같이 변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어느 것에 의해서 이 수요량이 변하는지를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다 표시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프에서는 몇 개의 변수만 표시할 수 있다. 두 개의 변수만 표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2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종축하고 행축에 두 가지 변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해당 재화의 가격 외에 다른 애들은 어떻다고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는 가정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개의 변수만 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 여기는 양을 명시하기로 경제학자들이 양을 약속을 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수요 함수 그러면요. 수요량과
이 가격과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즉, 이 재화의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이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는 이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임의의 수요 함수를 하나 대입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수요량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수요량이 얼마가 되느냐 여부는 이 가격이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 가격이 있죠. 균형 거래량을 계산할 때도 일단 뭐부터 먼저 도출을 해야 돼요? 가격이 도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양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임의대로 가격이 10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이게 1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풀어주면 110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이란 얘기죠. 얘가 10이니까. 그럼 110에서 20 빼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90이 나올 거고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2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110 마이너스 2 곱하기 20이죠. 얘가 20이란 얘기니까. 그러면 110에서 40 빼면 얼마 나오겠어요? 70. 자, 그러면 얘가 90이 되거나 또는 얘가 뭐가 됐을 때 70이 된 거는 이 가격이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결정이 되는 거지 수요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도출할 수 있어요. 자, 다른 요인이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가격이 10에서 20으로 상승하면 수요량이 90에서 70으로 줄죠. 근데 가격이 20에서 10으로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 70에서 90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그런다? 이걸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법칙에 대한 논리를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뒤에서 나가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요 수요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이 무슨 곡선이다? 그게 수요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수요량일 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일 때하고 20일 때.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가격이 20일 때는 수요량이 70이고요. 가격이 10일 때는 수요량이 90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눈에 보이는 점은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점들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점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준 거는 가격이 10하고 20에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했는데, 요 사이에도 가격의 변화는 있죠. 그 전에 10일서부터 19 사이에. 예, 그래서 요 점들을 쭉 연결한 선이 무슨 곡선이다? 그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돼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상에서는 수요량과 수요 곡선이라고 62페이지에 있었을 때 수요량은 종속 변수고요.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기역이 당의 재화의 가격이라고 해놨죠. 그다음에 니은이 소득이라고 해놨죠. 그다음에 디귿이 관련재의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련재의 가격이라는 것이 대체재하고 뭐를 의미하냐면 보완재를 의미를 해요. 근데 요거는 뒤에 가게 되면 수요 변화 요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요. 동그라미 3번에 수요 곡선이라고 있죠. 6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그럼 거기 뭐라고 해놨냐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러한 수요 결정 요인과 수요량과의 함수 관계를 우리가 수요 함수다. 이렇게 얘기해놨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이런 이 수요 함수를 우리가 대입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변수를 두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수요량하고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우리는 뭐 하나를, 가격을 우리가 하나의 변수로 선택한다라고 해놨죠. 뒷페이지로 보면. 그건 경제학자들이 약속을 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수요 곡선에 대한 것은 그래서 6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거기 그렇게 해놨죠. 다른 수요 결정 요인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당해제와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무슨 곡선이라 한다. 수요 곡선이라 하고요. 니은에 가게 되면 형태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형태를 갖는다라고 해놨죠. 근데 예외적으로 수평 또는 수직이라든가 우상향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기편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무슨 기울기 갖는다? 우, 하향하는 거. 자, 그랬을 때그 먼저 옆 페이지에 가시면 65페이지에 맨 위에 가면 상단에 수요 법칙이라고 해놨죠. 예,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요,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자,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게 수요 법칙이에요. 그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그게 수요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왼쪽에 64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그래프 밑에 개별 수요 곡선하고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해놨죠. 예. 우리가 이제 그 개별 수요자들의 개별 소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낸 게 개별 수요 곡선이고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해서 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수평으로 합해서 구한다는 얘기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그 양을 다 더한 거예요. 그죠? 자, 이 개별 수요곡선하고 시장 수요곡선 관계는요, 경제학에서는 이 가정을 붙여요. 가정을.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이라는 것 있죠.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시는 변수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일일이 다 대입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는 가정,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장의 수요자들은 딱 둘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수요는 A하고 누구만 있다. B 둘만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의 가격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시장 가격이 1,000원일 때 A는 3개를 소비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개별 소비자 A의 개별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1,000원에서 B는 5개를 소비를 해요. 그러면 이건 개별 수요자 B의 개별 수요 곡선이 되겠죠. 그러면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건요. 이 임의에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이 양을 다 더하란 얘기예요. 얘하고 얘를. 그러면 3개에다가 5개 더하면 몇 개겠어요? 그죠? 이게 시장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를 합한 거니까. 그래서 혹시 A의 개별 그 수요 함수가 500-3P고요. B의 개별 수요 함수가 500-2P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시장 전체 수요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1,000-5P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외부에서 뭐 모의고사 보셨을 때 간단하게 대입을 해서 풀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올 일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 시장 수요 함수 뭐 구하라고 출제했던 선례도 있는데, 그거 한번 나오고 끝났어요. 그거는 이제 용어가 워낙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파트에서는 다시 뒤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그 아까 그 수요 결정론에서 나온 거는 뒤에서 또 바로 뒤에서 해요. 65페이지 가면 중간에 양가로 3번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 변화라고 있죠. 거긴 별표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수요와 공급의 기초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기도 내용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 변화가 있을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수혜량의 변화예요. 자, 수혜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요. 해당 재화에 뭐가 변했을 때, 얘가 변했을 때, 그렇죠? 예,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얘가 지금 곡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자가 세 글자죠. 얘가 수혜량의 변화죠. 그러니까 글자가 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수로 묶어버리면은 구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줬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출제자들이 여기서 상을 빼버리고요. 점을 빼요. 그러면 그냥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상하고 점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약간의 변화도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보면 해당 재화라고 돼 있죠. 해당 재화라는 건뭘 해당 재화라고 그래요? 응?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 있죠? 네. 아파트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율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이 아파트가 해당 재화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 그러면은 주택이 뭐 해당 재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라는 것은 아파트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해당 재화가 아파트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혜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럴 거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아파트 수혜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 감소하겠죠. 얘가 상승하면 얘가 감소하겠어요. 얘가 상승할 때 얘가 왜 감소하겠어요? 수요 법칙.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니까. 그러면 이게 하락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현재 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뭐라는 거예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변할 때 소득이라든가 또는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든가 또는 아니면은 뭐 기호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나머지 애들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여기에 영향을 준 거는 해당 재화에 뭐밖에 없어요? 가격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하기가 좋죠. 수혜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변수는 딱 뭐밖에 없으니까. 가격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확인하면 이렇다는 얘기죠.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수혜량이라고 했을 때. 자, 원래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혜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수요 법칙에 의해서. 근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혜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얘가 하락할 때는 수혜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죠. 그러면 이 관계가 이제 이 그래프 상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균형점인데 이 점에서 A점과 그다음에 B점으로 이렇게 점의 이동이 발생하죠. 예, 이렇게 변하는 거를 무슨 변화란다? 그걸 수혜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무슨 이동으로? 점의 이동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요. 그게 수요의 변화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65페이지에 수요량의 변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면 수요 변화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요 수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 있죠. 요거는 해당 재화의 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니까 가격이 아닌 다른 애들이란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아파트 가격이 있죠. 얘는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데 종전에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고 한 애들 있죠. 걔들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소득이 있었을 때 소득이 증가하면 이 가격과 관계없이 아파트 수혜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날 수 있죠.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아파트 수혜량이 감소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아파트 수혜량이 변했잖아요. 변한 거는 얘가 변한 게 아니죠. 얘 말고 다른 애들이 변한 거죠. 얘들의 변화에 의해서 요 수혜량이 변하게 되는 것을 무슨 변화를 한다? 그걸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단 얘기죠.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요. 이 수혜량이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수혜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변화는 이 그래프 상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뭐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가격이 변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점으로 이동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선을 하나 새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이동한 꼴이 돼요? 곡선이 좌우로 이동한 꼴이 되겠죠. 이렇게 변하는 것을 무슨 변화라 한다? 그걸 수의 변화라고 그래요. 이거를 시험상에서 잘 인용하는 거예요. 지문으로 활용을 하든 답으로 유도하든 간에 그러니까 요거는 구별을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수혜량의 변화가 있고 뭐가 있다? 예, 수혜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예전에 여러분 시험상에서 한번 물어봤을 때요. 이렇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하고요. 수요랑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 있죠. 이렇게 출제했던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갖다가 찾을 때 여기서 해당 재화가 뭐겠어요? 아파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랑 변화 요인은 뭐밖에 없어요? 아파트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가 지문이 이렇게 1번, 2번, 3번 정도 있으면 3번에 가서 수혜량의 변화 요인에 아파트 가격의 변화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은 수혜량 변화 요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해당 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얘들은 여러 개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요령으로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다음에 그 65페이지 그 수요 변화에 보게 되면 뒷페이지에 가면 다시 이제 나오죠. 소득 변화, 관련재 가격 변화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럼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수요 결정 요인에서 명시했던 게 여기서 다시 중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자, 거기도 별표 하시는데요. 거기 제목은 수요 변화 요인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거 요렇게 잘라봤을 때요.
수혜량 변화 요인은 뭐밖에 없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있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수요 변화 요인은 다양하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변할 수 있냐면요. 소득이 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이 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다른 것 쓸 수 있냐면요. 인구가 증가해도 수요는 늘어나겠죠. 가구수가 늘어나도 수요는 늘어나겠죠. 시장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하락하더라도 수요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시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득이 변할 때 있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정상재라고 그러고요. 수요가 감소하는 애들을 뭐라 그런다? 열등재라고 얘기를 해요. 수요가 불변인 애들을 중간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 정상재 있죠? 지난번에 구별했죠? 정상재가 있고 그다음에 열등재가 있다고 그랬을 때 김총각, 정상재는 어떤 걸 정상재라고 그랬어? 야, 뭘, 왜 고민을 하는 거야? 어? 예를 들란 얘기가 아니잖아. 정상재 어떤 게 정상재다? 아, 이게 정상재라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라고. 응? 또 무슨 생각한 거야, 또? 얘를 뭘 또 찾아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참.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죠.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할 때, 공장에서 라벨을 붙여서 너는 정상재고 너는 열등재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소득의 변화하고요.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정상재로 취급받는 애들이 열등재가 될 수도 있고요. 열등재로 취급받던 애들이 정상재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간단한 예를 들어서 쌀밥, 보리밥 있죠. 그럼 일반적으로 쌀밥이 정상재고 보리밥이 열등재 이렇게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리밥을 먹기가 쉽다 어렵다. 되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보리밥에 된장찌개 잘하는 집이 있으면 찾으러 다녀야 돼요. 맛집이라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걔가 더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인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나 더 붙여준 게 무선 호출기 삐삐에게 줬잖아요. 삐삐가 처음에 예전에 출시됐을 때는 다 정상재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삐삐가 열등재 취급받고 있잖아요. 삐삐 차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늘어나면 정상재고 수요가 줄어들면 무슨 재와 열등재. 중간재라는 애들은요.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의 소비는 소득의 변화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양을 소비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수요 변화 요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 있죠. 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여기에서는 대체재라는 애가 있고요. 보완재라는 애가 있고 독립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드리면 관련 재화가 있고요. 해당 재화가 있다. 이렇게 가정하자고요. 그죠? 예. 네, 그랬을 때 여기는 해당 재화가 뭐냐면요. 아파트예요. 그 다음에 관련 재화가 뭐냐면은 빌라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에게는 이렇게 등호를 붙여줘요. 등호를 붙여준다는 얘기는 얘를 소비하든 얘를 소비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다는 얘기예요. 둘 다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먼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일반 시장에서 보면은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나 여긴 이론이란 얘기죠. 그리고 빌라 중에서도 고급 빌라도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강남에 가면 뭐 삼성동이나 이쪽에 가면은 고급 빌라가 많이 있어갖고 걔네 일반 아파트보다도 가격이 더 비싼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얘도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었고요. 얘도 천만 원이었는데 어느 날 빌라 가격이 상승했어요. 얘가 1500으로. 얘는 상승했는데 얘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얘를 소비하든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걸 더 많이 소비하려고 그래요. 그게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감소하겠죠. 그렇죠? 수요 법칙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상승하면 얘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수요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자, 그럴 때 얘가 지금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가격과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애들이 대체재예요. 그러니까 화살표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다가 뭐라고 또 해주냐면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대체재라고 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출제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밖에서 틀리겠어요. 틀리죠. 둘이 서로 무슨 재화? 대체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가격도 어떻게 돼요? 상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나중에 계산 문제라든가 그 조건을 물어볼 때 이게 단초가 되는 거예요.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이런 것들을 몇 프로, 그러니까 얘가 몇 프로 상승했을 때 얘가 몇 프로가 늘어나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이렇게 출제할 때가 있었어요. 그거 그냥 간단하게 이 개념 물어보는 거예요. 개념. 그죠? 우리 교재는 자 10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104페이지에 가면 문제 21번 있죠. 네, 21번에 그냥 그것만 봐보세요.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할 때 있죠.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오피스텔하고 소형 아파트는 무슨 관계겠어요? 대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걔네가 대체재라는 걸 알면 지문 안에서도 걔가 대체재라는 거는 2번하고 4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답을 찾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 22번을 가보시면 자 이런 논리죠.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가 10%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A와 B의 관계가 뭐겠어요? 그 대체재예요. 그러면은 1번하고 2번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개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적인 논리에도 반영해서 간단하게 답을 찾으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네. 그래서 요게 대체재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있을 때요. 얘네는 이렇게 플러스 예보를 붙여요. 플러스 예보를 붙여준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하고 두 개가 결합을 했을 때 하나의 효용을 발생시키는 재화, 그들을 우리가 보완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느라고 실이 있으면 두 개가 합쳐져야지만 뭐를 할 수 있어요? 바느질이라는 걸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잖아요. 시장에서 바늘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상승해요. 그러면 바늘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감소하겠죠. 그러면 실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죠. 그죠? 그러면 실 가격도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왜냐하면 바늘을 안 사는 사람이 실은 사겠어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는 얘가 상승할 때, 그죠? 얘가 전부 다 줄어들죠. 그러니까 화살표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반대죠. 그죠? 그러면은 무슨 제어라는 거예요? 보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A 가격이 뭐 할 때? 상승할 때. B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요. C의 수요는 감소했다. 거기 몇 프로 몇 프로 넣었잖아요. 그거는 그냥 넣어준 거예요. 유인지문으로. 그럼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얘가 상승했을 때 같이 증가하는 애들은 무슨 제와? 대체제예요. 이 움직임이 같이 가면 대체제라고요. 반대로 가면 뭐란 얘기예요? 보완제, 보완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나온 문제에 대한 것을 조금만 이해할 수 있으시면 여기에서 인용되는 모든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라고 해서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수요는 수요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 소비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뭐 된장 1kg짜리가 만 원인데 유가 인상에 따라서 4월 1일부터 키로당 한 5만 원씩의 가격이 책정이 된대요. 그러면 지금 너도 할 것 없이 마트에 가서 뭐 사겠어요? 된장을 다 산다고요. 어차피 써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아, 그리고 여기 독립제라고 있죠. 독립제라는 거는 서로의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애들을 독립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간장이 있고 아파트가 있어요. 간장 가격이 이번에 올랐대요. 그러면 간장 소비는 줄 수 있지 몰라도 아파트 소비에는 영향을 줘요, 안 줘요? 그건 영향을 주진 않죠. 그러니까 서로의 가격과 소비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애들을 무슨 제어라 한다? 그걸 독립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제. 네.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 관계에만 조금 구별할 수 있으시면은 정리를 할 수 있죠. 이 관계가.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인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68페이지 가면 문제 밑에 수요의 특징 뭐 이게 있어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